안녕하세요. 겜쪼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공식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첫 유저 간담회 일정과 진행 방식을 알렸습니다. 간담회 진행 일자는 3월 19일 토요일, 장소는 서울 서초구의 모나코 스페이스로 가디언 테일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할 것이며 정확한 참석자 명단은 추후 공지를 통해 명확하게 안내 드린다고 합니다. 간담회의 주요 진행 내용은 첫째, 가디언 테일즈 상반기 로드맵 개발 진행 상황 및 추후 개발 방향성 발표. 둘째, 간담회 참여 신청 시 기입한 사전 질문 내용 답변 및 당일 현장 질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가 한 번에 모이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일부 유저 대표 몇 명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신 카카오 게임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유저 대표자 선정의 경우 2월 25일 종료되는 길드레이드 기준으로 길드 랭킹 1위에서 5위 길드의 길드장을 초청하는 형태이며 길드장이 직접 간담회 참여가 힘들 경우 같은 길드 길드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간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유저들 중 초청 대상 기준을 만족하는 유저 25명을 선정해 초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담회 참여 신청은 인게임 내 노출되는 간담회 참여 신청 배너를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간담회에 초청하는 유저들은 3월 4일 최종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겜쪼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